창원시 합포만 앞바다 작은 섬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섬으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배를 타야 하는데요. 갈매기와 함께 뱃길로 10여 분. 섬은 그야말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의 생김새가 재밌는데요. 꼭 누워있는 돼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은 섬의 이름, 돛섬입니다. 지난 1982년 해상유원지로 지정된 돛섬. 돛섬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한 분,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마음껏 맞을 수 있는 돛섬. 그 푸른 바닷가를 따라 거니는 파도소리 길. 마음까지 푸르름으로 젖어들 듯합니다. 따뜻한 남쪽의 섬답게 사철 푸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맨 얼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명 통합으로 지금은 잃어버린 이름 마산 앞바다의 돛섬.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는 남쪽 바다의 명소입니다. 창원시 마산. 한국 현대사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뜨거운 도시입니다. 이곳은 우동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3.15 의거 발상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선 당시의 마산 시민들. 이에 권력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당시 1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7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3.15 의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지요. 3.15 의거 약 한 달여 후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김주열 열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고 발표를 기다리던 16세의 김주열. 그 역시 3.15 의거에 동참했다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인 창원 마산 시민들. 민주에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잠든 곳입니다. 조국의 민주와 역사를 향해 온몸을 던진 이들. 그 영령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창원 마산. 이곳은 역사의 용광로, 민주 성지입니다. 물길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드넓은 갈대밭과 풍부한 수량. 이곳은 창원의 주남저수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입니다. 주남저수지를 찾는 수많은 겨울 철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진객. 이들 제두루미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손님이죠. 주남저수지의 철새. 한때는 하루에 6만여 마리까지 관찰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농경지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군요. 저수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수많은 겨울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창원의 주남 저수지. 이 영원한 생명 공간. 창원이 품은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